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사항을 하나 배워보기로 하는데, 관계부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관계대명사 많이 다뤘는데, 관계부사는 오늘 처음, 제대로 다루는 오늘 처음이에요. 그리고 선행사 포함의 관계대명사 있듯이 선계사, 선행사 포함의 관계부사가 있어요. 이걸 알아보자는 거예요. 별표 3개를 줬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배울 건도 많고, 잘 모르기도 하는 부분이에요. 우선 읽어보기로 하죠. Agent Brass, Brassion, I mean Doran, 도만, 도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Yes, 예, 말씀하세요 하고 질문한 거죠. 예, 하고 Yes만 하면은 Yes 말하세요 그런 거죠. You might already said this. 이거 이미 말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What about the poems? 어쨌거나 그 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Do you have any more? More of an idea죠? More of? You have any idea죠? Any idea를 저 비교급으로 쓰려니까 much를 more로 바뀌고 중간에 of 지어놓은 거죠? Do you have any idea만 쓰는데 이거 비교급으로 하려니까 any부터 쓸 때는 much를 연결 못하니까 of 써서 much of an idea. How they fit죠. 그 시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에서 더 많이 아는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well, 그 시들은 obviously being used, 사용되고 있었어요. 전시용으로, 과시용으로. We noted this yesterday. 어제야 알았어요. This is his signature. 그의 사인이나 다름없어요. And though he obviously want to elude. 이 피하는 거죠. 장난쳐서 피하는 거죠. 피하는 프레이죠. 루드가 루데 레플레이죠. 잡히는 것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at the same time 동시에 his psychology 그의 심리는 단독에서 치대죠. 하도 대단해서 하도 지독해서 그는 그냥 have to leave a little something 이렇게 꾸미는 거 a little something 한 덩어리요. 작은 뭐라도 남겨야만 했어요. That says 말하는 hey I was here. I was here. 난 여기 있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This is the poem comes in. 이게 바로 시가 들어간 부분이에요. 이런 건데. 그 장소로 하려면 두 단어로 하려면 이렇게 쓸수 있죠. 더. 여러 단어 쓰려면. The place. The place죠. The place. that 쓰고요. 관계사 that 쓸수 있어요. the phrase 대신 거죠. 그리고 the poems come in인 거죠. come in. in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in 대신에 원래 뭐를 쓸수 있는 거죠. which도 쓸수 있고 that도 쓸수 있는데 that를 썼어요. which 대신에 that가 쓴 거죠. in이 보류돼 있으니까. 그래서 the place that 이거 생략하기도 하죠. 쓰기도 하고 the place 세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the place when을 쓴건 아니고 이건 the place that를 쓴 거예요. 원래 come in이니까 in which잖아. 그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the place where를 한 단어로 하면 선행사죠. 포함해 관계부사 the place where를 대신한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거 where를 쓸 수도 있는데, where를 that로 쓴 거죠. 어쨌거나 the place that을 한 단어로 쓰면 where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the place where가 됐든, the place that가 됐든, where로 한 단어를 쓰면 되는 거죠. where가 쓰면, where the poems come in. 이 부분이 그 시가 들어간 부분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관계부사 where 대신에 that를 쓰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다면 좋겠어요. 너는 the place that나 the place where를 한 단어로 쓰면 뭐가 된다는 거? where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 모른다면 여러분이 여기 못 들어가야 될지도 모른 거예요. 밑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정도만 설명하고. As for the poem themselves, 그시 자체들에 관해서 말하면 연관성은 is that 다음과 같아요. 그 시들은 다 are or can be죠. As being about that 죽음에 관해서
이해될 수 있고, 이해되고, 이해될 수 있는, 될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연관성은. 이렇게 된 거죠. 쉽지 않죠? 여러분이 관계 부사는 배웠는지 몰라도 선행사 포함해 관계 부사는 배우지도 않았다면은 여기 this is 다음에 where 쓰는 거 그리고 여기 in이 남아 있는 거 이건 여러분이 아직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게 바로 그 시에 시가 들어간다. 이걸 용도라고도 얘기해요. 해석할 때는 이게 그 시가 이용되는 부분이죠. 시가 이용된 부분이죠. 라고 이렇게 의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시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유나 용도 같은 걸로 얘기하면 이래서 시가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시가 거기에 들어간 용도예요. 이렇게 의역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의역까지도 알고 있으면 상당히 고수겠죠. 아, 뭐 밑에서 자세히 배우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아, 다음 거 보죠. He found the table smoke이시죠? 담배를 틀수 있는 테이블. 아, 요즘은 담배 틀수 있는 테이블이 없죠, 우리나라는. 이건 옛날 시절을 얘기한 거예요. 아주 옛날. 이거 뭐 클린턴 시절인가 뭐 그때쯤 됐을 거예요. 왜냐면 이걸 클린턴이 가서 읽어보기를 좋아했다고 하니까. 별장에 휴가 가면은 이책 읽어보고 그랬다고 얘기했으니까 뭐 그때겠죠. 근데 아무튼 담배를 틀수 있는 테이블을 찾은 거죠. 옛날엔 부산에 뭐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 흡연 가능 이런 데도 있고서. 여러분은 지금 기억 안 나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버스에도 시외버스나 버스에도 재떨이가 뒤에 붙어 있었어요. 참 웃기는 세상이었죠. 요즘은 금연회가 그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는 좌석에도 담배 재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 참. 그러다가 점차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담배 뒤에서 문 열고 담배 태는 그런 어른들도 많았어요.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안 텔라 그랬죠. 그리고 그 시절에는 뭐 제가 담배를 안 태던 시절이었어요. 담배를 좀 늦게 배웠다고 할수 있죠. 아, 왜 그동안 나는 카운터로 가서 노란색 불이 켜져 있는 메뉴를 그릴 위에 고기 굽는 그릴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위에 메뉴판이 있었던 거죠. Yes 하고도 그 요리사가 말을 한 거죠. 그가 프라이스 지글지글지글 왜 그러시오? 지질지질 지글지글 끓고 있는 소고기를 딱 이렇게 누르는 거죠. 고기 굴때 꾹꾹 눌러주고 그 다음에 찰싹찰싹 때리는 거죠. 고기를 착착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엔 또 뭐냐면 브라운인 갈색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파 자른 것들을 토스 던져 넣은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을 한 거죠. One Greek salad, 그리스 샐러드 하나 주시고요. And 그리고 a chicken gyro. 그 다음에 피타가 뭔진 전 몰라요. 저는 피타 속에 싼 속에 들어간 거예요. 피타로 뒤집어 싼 치킨 자이로. 자이로니까 회전식 뭐 치킨 마리식으로 된 거죠. 치킨 자이로 하나 하고요. Let me see 봅시다. 그다음에 I for loose 저번에도 했던 단어죠. 퍼 철저히 use 사용하는 거예요. 뭐를 눈을 그래서 일단 정독하다 그래도 돼요. 메뉴판이니까. 하지만 자지간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자세히 눈을 사용했다. 살펴보았다. I guess kept kebab, sandwich. 아, 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요리 이름이겠죠. 이거 같은데. I guess, 제 생각엔, that's, you say it. 자, 이거 보면요. 여기, what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that's의 보호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뒤에는 주어, 타동사, 목적어 다 나왔잖아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 다 나왔다는 것은 관계대명사는 못 쓴다는 뜻이에요. 왜? 여기 주어, 타동사, 목적어 자리가 다 있으니까. 그럼 뭐가 들어가면 좋겠느냐? That's the way. The way면 돼요. The way. The way. 여기는 지금 못 집어넣었죠? 한 단어만 집으니까. The way. 오늘날의 영어에서는 the way, that's, how는 중복이라고 봐요. 그래서 the way that를 쓰기도 하고 the way that를 쓰기도 해요. 어?
쓰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해요. 근데 the way that, the way how도 지금은 못 쓰지만 원래는 가능했었죠. the way how를 한 단어로 뭘로만 쓰면 된다? how로만 쓰면 되는 거예요. 선행사 포함해 관계부사 how로만 쓰면 되는 거예요. that, 이게 그거를 당신이 말하는 그러한 방식이죠. 제가 말한 거 맞나요? 제 발음이 좀 맞나요? 이렇게 부테 카밥 산웨시 이게 맞나요? 뭐 이렇게 읽은 거예요. 어렵죠? 그래도 배우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또 내려가 봅시다. 또 내려가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I thought this was supposed to be the place where all the young people 모든 젊은 친구들이 스스로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장소. 어, the place, 아이고, 잘못 찍었네요. The place, where? where는 이니치, 에리치 그런 거죠. 오는 장소, 그죠. 그들이 즐기러 오는 거죠. 어, 그 장소에 오는 거예요, 즐기러. 그러니까 이건 the place, where를 그냥 쓴 거예요. 근데 여기 동, 콤마 찍고 동격으로 쓴 거예요. 어, the place where인 거죠. 어, 여기로 이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is all이 나왔는데, is는 여기서 최고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것, 모두가. 요거는 수양을 나타내는 양화사니까, 어? we are all 그래도 되잖아요. we. all of us. 이게 양화사 하향에서 배워야 되는데, 양화사 하향이 또 뭐 여러분이 뭔지 또 모르잖아요. all of us. all of us. 아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뭐 하는 거죠? all of 이런 거 빼버리고 we 아 한 다음에 all 여기다 옮겨 놓는 거예요. 양화사 양화 대명사를 이렇게 동 이렇게 하고 뒤로 옮겨 놓는 거예요. all of us are here, all of us are here. 그럼 우린 다 여기 있어 그런 거죠. we are all here 그래도 되죠. 우린 다 여기 있어 그렇게 분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ll은 그 좋은 거, 좋은 거가 다 어? all of it 이렇게 된 거죠. all of it is 이렇게 쓸 걸 is all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뭘 쓰느냐 그런 거죠. 근데 all을 묶어놓고 보면요. is 최고의 것이 apostrophe에서 붙였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축약은 뭐냐면 뒤에 아 지금은 all이 있었지만 all은 무시하고 보는 거예요. 무시하고 보면 이렇게 삽입하고서 끝나는 건 없어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축약을 했을 때는 뒤에 뭔가 단어가 나와야 돼요. 축약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is all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 것이냐. 좋은 게 뭐라는 거죠. 여기 최고의 것이 at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된 거죠. 에, 여러분이 아, 이 the place를 where로 보고 하면은 여기 at 못 쓰잖아요. where가 있는데 근데 where를 아예 the place where로 보면 상관이 없어요. 원래 where를 the place where 써야 되죠. 원래는 근데 the place that로 관계부사를 that로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관계부사로 대신했다면 뒤에는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지워야 되겠네요. 쓸 자리가 없네요. 아, 그래서 the place 한 다음에 the place 그 다음에 that를 쓰고요. that는 생략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is it is로 풀어줄게요. it is all은 생략한 걸로 보고요. all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남는 거죠? at가 남는 거죠. 그 장소에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at 어디죠? 요 자리가 빈 거예요. 여기가 흔적 자리예요. 요거 대신에 위치나 뭘 쓸 수 있는 거죠. 아, 뭐 위치도 쓸 수 있는데 아무튼 that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the place that을 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where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where 자체를 여러분이 in which 뭐 at 위치로 본다면
이 쌤은 왜또 써? 여기 에디치 있는데. 그렇게 말이 안 되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앞에 여기도 the place where를 썼지만 여기서는 the place where를 한 덩어리로 where 쓴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at가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맨날. 그리고 남아야 돼요. 지금은 이게 묶였기 때문에. 아, 이렇게 축약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 표현은 at가 있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고의 것이 다 있는 그런 곳이야. 그런 거죠. 아, 내 생각에 이곳은 모든 젊은이들이 자신들을 즐기러 오는 장소예요. 최고의 것이 다 거기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정도를 at를 만약 집어넣는 것을 안다면 영어에 대한 엄청난 고수일 거예요. 그냥 고수도 아니고 엄청난 고수. 그래도 영어에 대해서 진짜 한끗발 하는. 물론 네이티브라면 알겠죠. 이 표현 자체를. 근데 이걸 문법적으로 이해하면서 애들을 탁넣을 줄 알면 진짜 고수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별표도 3개 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죠? 뭐 여기까지 설명하고 일단 내려가 보기로 하지요. 자, 해석도 나름 돼 있고, where, how와 at가 답이 돼 있죠? 아, 처음에 뭐가 나와 있나요? such that 단독으로 쓰인 거. 하도 대단한 한또 지독한 것이에서 such that 단독의 such that 구문이라고 하는 거죠. Peter, 이거 뭐, 중동이 둥글 넓적한 빵이죠. 거기다 싼 거예요. 치킨을. 요즘 뭐 그런 거 많이 팔잖아요. 치킨, 뭐, 피타 빵은 아니라도 가면 뭐, 서브웨이라든가 뭐 다른 데 가면 싸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터키에서는 이걸 코프타, 모로코에서는 케프타, 그리스에서는 케프테 뭐 등등 발음을 한대는데 코프타 요리가 코프타 케밥 그러면 이게 산적 요리예요. 이것도 케밥, 케이밥, 커밥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보브 산적 요리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산적 먹어봤죠? 그거를 이쪽 그러면 터키나 그리스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행사가 됐네요. 행사는 안 됩니다. 해설 선행사죠. 오타가 나왔습니다. 선행사죠. 선행사 포함해 관계부사인데 where는 the place where로 되고 the place that로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this is the place that가 쓰인다면 여기 in이 있는 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또 the place where하고 한 덩어리니까 선행사 포함의 관계부사 where로 쓸수 있는 거예요. 2번은 I guess that's how you say it. 주어, 타동사, 목적어 다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는 안 쓰고 관계부사 써야 돼요. 여기 쓸수 있는 건 that's the way죠. 양쪽 제자리 차이가 the way도 된다 그랬죠. 왜냐면 the way 되면 데트가 생략돼 있으니까 데트는 원래 못 내려가지만 데트는 위치를 대신해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뒤로. 근데 지금은 뒤에 이투도 생략이 된 거죠. 지금은 뒤에 이투도 생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that's the way. The way in which 이렇게 쓸 수도 있죠. The way in which. The way 그냥 that만 쓰기도 해. 뒤에 있는 생략하고요. 근데 the way how는 못 써요. The way만 쓰든지 선행사 포함의 관계사로 the way how를 how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로 들어갈 것은 여기 how밖에 없는 거죠. 제 생각엔 이게 여러분이 그거를 말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발음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에투도 좀 설명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끝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이건 좀 길어지는데, 본격적으로 관계부사를 배워봐야 돼요. 자, 좀 빨리 할게요. 여러분이 뭐좀 아시니까. That's the place in which죠. 여기 in which가 올라간 거죠. in which를 where로 바꾸는 걸수 있는 거 아시죠? 선행사가 장소, 시간, 이유, 방법을 나타내는 이런 대표적인 명사일 때 여기서는 the place죠. 뒤에 따르는 전치사 플러스 위치를 where, when, why, how로 대신할 수 있는데 여기서 where는 대명사가 아니고
전치사구, 현대문법의 전치사구예요. 그리고 전통문법으로 하면 이게 부사구라고 하죠. 여러분이 인, 잇 그러면 요거는 현대문법으로 말하면 전치사구고요. 전통문법으로 말하면 이거가 대어를 대신한다고 봐서 장소를 대신하니까 장소 부사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 부사구. 전치사가 우두머리이니까 무조건 전치사구라는 것이 현대문법인 거예요. 구구조 문법에도 사용되는 거예요. 아무튼 전치사구를 대신하는 부사이기 때문에 관계부사라고 칭하는 거죠. 대명사가 아니잖아요. I know the time. at which죠? time이니까. 그가 돌아온 시간이다. There was a period during which. 그 시간 동안 그가 거기 살았던 때다. 이런 거죠. That's the period when도 쓸수 있죠. That's the reason she spoke for the reason. 그 이유 때문에 말했다. 그럼 the reason하고 여기 the reason이 같죠. for which로 바꿨다. 앞으로 올렸죠. for which she spoke 거죠. 그런데 요 의문부호 붙였죠. 이거 listen 다음엔 또 강하게 for를 쓰는 것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서 잘안 써요. for which 대신에 뭘 써주라는 거죠? why를 써주라는 거예요. That's the way. 다음에 그 방법으로 그러면 in the way겠죠? in the way가 image로 올라온 거죠, 뭐. She spoke in the way. 그러면 그녀는 그 방식으로 in the way가 image로 올라와서 이긴 거죠, image가. 근데 The way how, in which를 how로 바꾸면 요거는 중복으로 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됐을지 몰라도 현대 영어에서는 the way how는 중복적으로 봐서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럼 that's the way that로 대신 써도 괜찮고 생략해도 괜찮아요. 아예 the way that을 합쳐서 the way 틀린 the way how를 합쳐서라고 해도 좋고요. the way that를 합쳐서라고도 좋은 거예요. the way만 써도 How만 써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것은 전부 다 선행사 포함해 여기는 how 쓴건 사실 뭐까지 쓴 거죠. 요거는 선행사 포함해 관계부사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밑에서 더 자세히 배워야 되겠죠. 선행사 관계부사는 어디까지인 거죠? 여기까지죠. 여기 the way How, the way that인가? that가 관계부사인 거죠, 사실은. 이건 선행사니까. 그 the way that를 how 쓴 것은 선행사 포함의 관계부사예요. 근데 아직은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분석적인 내용을 한번 해보죠. 뭐 이게 이렇게까지 분석은 잘안 됐는데 제가 좀 분석을 좀 현대 문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안 배우신 사람은 이렇게 안 배워도 괜찮아요. 다만 깡그리 다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날은 목요일이었다. 그날 도착했다죠. 그러면 이걸 더 데이하고 썰스데이가 같으니까 더 데이가 같으니까 썰스데이하고 같으니까 여기 더 데이하고 같으니까 요더 데이하고 요 데이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쪽에다 붙인 거예요. 그녀가 도착했던 날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언더데이를 온위치로 바꿨다가 동반 이동시킨 거죠. 그리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데트와 싸워서 이기겠죠. 2대1로 싸우니까 무조건 이기죠. 그 다음에 온위치를 온위치가 뭐 관계부사 when으로 바뀐 거죠. when만 쓰면 되는 거죠. 자, the day, 데트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원래 여기 온 여기 있죠. 온. 온. 위치가, 온 위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온 위치가. 여기 온 위치가 있는데, 마누라를 두고, 남편이 홀로 나간 거예요, 어? 홀로 나갔는데, 이 마누라가 집에서 뭐한 거죠? 죽은 거예요. 마누라가 집에서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데트하고 위치가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데트가 이기면, 위치만 단독 이동한 거죠? 데트와 싸운 결과, 데트가 이기면, 홀로 남은 보류 전치사 오는 외로워서 탈락이 된 거예요. 데트가 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더데이 안쓴 거예요. 요거는, 여기도 없죠?
단독 이동한 미치가 대토와 싸워서 둘다 사망한 거예요. 그리고 보류 전치사는 여기 탈락된 거예요. 그 다음 문장. The day which she arrived, 요, which 쓰면 안 되는 거. 왜안 되느냐. 에이, 이건 정말 애처가예요. 보류 전치사, 마누라가 집에서 사망했어요. 여기 전치사가. 사망을 하면 위치가 이기는 법은 없대는 거예요. 무조건 에이 같이 죽자 아니면 나 혼자 죽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다음 또 내려가 보죠. 이게 뭐긴거 같지만 여러분이 다 배우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더대 아무것도 안 썼어요. 오는 뒤에 남아 있어요. 단독한 경우는 위치가 대토와 싸운 결과 모두 사망하고 최로 관계사가 쓰이고 오는 뒤에 보류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 day which she arrived, 온 위치가 싸워서 대토와 싸워서 이기고 오는 보류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6과 5 있죠. 6과 5 틀린 건 아닌데 6과 5 6과 5는 별로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틀린 건 아니에요. 7. 아휴, 마누라는 집에 두고 나와서 이긴 놈이에요. 이거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왜 보류가 있으니까. 보류돼 마누라가 죽지 않은 이상은 틀리진 대뜰 쓰던 생략된 거든 위치를 쓰든 보류 전치사만 있으면 마누라가 집에서 살아있기만 하면 되긴 되는데 이건 다잘안 쓴다는 거예요. 주로 쓰이는 거는 뭐냐? 여기 3과 4예요. 3과 4. 마누라는 전치사는 생략하고 여기 생략되고 그다음에는 뭐를 쓰던가? 데트를 쓰던가 생략되던가. 요건 좀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3과 4가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3은 뭐냐? 2네요. 3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관계부사 when이 that로 대체된 경우다라고 우리는 교과서 문법에서 주로 배울 거예요. 그리고 4번은 뭐라 그러냐?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되었다라고 말해지는 경우인 거예요. 그렇지만 뭐 이제 알고 보면 뭐라는 거죠? 1번, 2번은 뭐 뻔한 거고 더 얘기할 필요도 없고 3번, 4번은 요거는 좀 쓰인다. 요거는 쓰인다. 5번, 6번, 7번은 틀리지는 않는데 잘안 쓴다. 이런 얘기예요. 7번, 여기 5번, 6번, 7번은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내려가겠습니다. 너무 길지요? 저도 길어서 끔찍합니다. 할수 없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걸 보죠. I never forget the day that로 대체된 거죠. When이 대트로 대체되었다고 하는 경우에요. I will never forget 관계부사가 생략되었다고 얘기하는 경우에요. 그 다음에 아하, 이거 띄어쓰기 해야 되겠네요. 줄치기 끊기 해줘야 되는데 여기 끊고 다음으로 내려가야죠. The time when을 쓰면 이거는 I know the time when He returned 그러면 뭐죠? 관계 부사를 그냥 사용한 거잖아요. 이거는 I know the time that를 쓰면 뭐 관계 부사가 대체가 됐다 그래도 되고 생략했다도 되는 거고요. I know when he returned 이거는 달라요. 이거는 그가 언제 돌아왔는지를 안다. 요거는 명사절이죠. 관계 부사절 아니고 노후에 전체가 목적으로 왔잖아요. 전체가 목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건 명사절이죠. 그 다음에 the way, that's the way she looked. 그게 그녀가 말하는 식이지. 말하는 투각이에요. The way와 how를 겹쳐 쓰는 건 중복적이라고 보니까 how를 뭐로 that로 대체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겹쳐 못 쓰니까 아직 선행사 포함의 관계사는 배우지는 않았지만. 선행사에다가 that를 붙여서 쓴다 이거죠. That's the way.
how를 뭐 생략했다라고도 얘기하는 거고. That's the way. That 대신에 뭐 that를 쓰기도 하고 생략됐다고도 하고 initial를 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the way는 the way가 나왔다면 the way는 요 앞쪽의 보호 역할. 그리고 the way는 또 한번 이쪽으로 더 들어간다 그랬죠. that가 이리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사실 that는 이동을 못하지만 위치지만 in the way에서 그는 그 방식으로 말한다. 저게 그 방식이다. in the way에서 이는 생략이 되고 the way가 올라와서 that가 쓰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he way you talk. 네가 말하는 that로 흔히 대체되는 거죠. 네가 말하는 그 방식으로 말하다 그러면 원래 in the way잖아요. 근데 in도 보류 안 됐으니까 that로 그냥 쓴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에게 너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한다인 거죠. The way는 물론 지금은 선행사이죠. 선행사이면서 reminds의 주어로 쓰이고 있는 거죠. They will fail the way others did.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그들도 실패할 거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The way는 양쪽 제자리 찾기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뭐 The way 쓰면 앞에도 이 전치사가 생겨요. In the way. 그 방식으로. 그 앞에도 이미 생략된 거예요. The way 앞에 전치사 인도 생략된 형태를 보면 되고 뒷부분은 others did는 failed죠. failed in the way. 그걸 다 그냥 did로만 묶은 거예요. 그리고 생략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끝이 안 납니다. 정말.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어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건데 요런 표현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the way 이렇게 나오면 이걸 판단하건대 그런 건데 원래는 they proposed problem이죠. 그들이 문제를 제기했다죠. 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방식인 거죠. 그 방식으로 요 앞에 전치사 by the way 같은 게 빠진 거예요. 그 방식을 기준으로 by the way 뭐 그 방식으로 판단하건대 뭐 등 그 방식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 시험 우리는 가정을 앞에다가 집어내놓는 거예요. None of them thinking of changing their mind. 그들은 마음을 바뀔 생각이 없는 걸로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랬을 때 the way가 뭐뭐하는 것으로 판단하건대로 접속사처럼 쓰인다라고 얘기해요. 명사지만 접속사처럼 쓰인다. 바이가 안 쓰기 때문에 전에도 얘기했던 뭐 부사적 대격. 근데 이게 마치 저를 이끌고 있잖아요. 저거를. 그들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 제기한 것으로 보건데. 그렇지만 그대로 해석을 해도 돼요. Is this the reason they came? Why가 뭐로? That로 대신되는 거죠. Is this the reason why가 생략된 경우죠? There is no reason you should do it. That를 쓸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고 why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reason은 you should do it. 네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There is no reason I should be here all by myself. 나 혼자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이런 거죠. Is the cause she came? 이게 그 여자가 온 이유야? 이유라는 단어로 cause, 원인, cause 있잖아요. because 할 때 cause. 또 is this the motive? She came 똑같잖아.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못 써요. 이런 거는 뭐만 되는 거다? reason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써야 되냐? 이렇게 써야 돼요. Is it the cause of her coming? 동명사 다 사용하는 거예요. Is it motive for her coming? 온 동기야? 이런 표현 없고 동명사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거죠. I'll have to put the reason why. 이거는 이것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앞에 why가 나왔는데 네가 떠난 이유 때문에 나도 떠났다 이런 거잖아요. 이럴 때는 why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앞에 여기 전치사가 붙어 있어서 이거 자체로도 강력한 전치사로의 역할을 강하게 나타내요. 그럴 때는 여기 앞에 여기 안 나와 있나요? 좀 내려가 볼까요? 할 수 없네요. 또 내려가야 되네요.
자, 여기, 가보죠. The reason 앞에 전치사가 있어서 자체구가 부사구에 해당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게 for the reason이 전치사구라고 해도 좋고, 부사구라고 해도 돼요. 그럴 때는 뭐 쓰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중복적으로 뭐라는 거. 여기서도 이유 때문에를 for를 뭐, 그것까지 해줬는데 또 why를 쓰는 거. 이건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는 뭐만 쓴다? that로 대신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문장도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해석을, 아래로 해석을, left, the reason, 아래로 내려보내야 되겠네요. 아, 내가 그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우울했다 그런 거야. 이럴 때 여기 for가 있으니까 뭐 쓰지 말라는 거죠. why 쓰지 말고 that 쓰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건뭐 여러분이 배워봤는지도 모르겠네요. 시험에 나오는지도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뭐 편입 문제도 안 나왔는데 이 편입 문제가 패러프레이즈화 됐으니까 제 예상으로는 문제를 안 봐서 모르는데 예상으로 이런 거 중에서 골라라. 그런 거 나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건 어떤 걸 보면 아느냐면 이 SAT 아시죠? SAT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문법이라는 grammar라는 용어를 쓰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것을 writing section에 들어가 있어요. writing. 여러분이 잘 이해들 못하겠지만 문법이라는 게 뭐냐? writing section이죠. writing. 스펠링 좀 어려워하지. 아무튼 writing 섹션에 그 문장을 좋게 만들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writing 섹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옛날에 어떤 애들 보고 문법은 writing 섹션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EBS에서 이 writing 섹션을 아, 그러니까 EBS가 옛날에 지금 펭수로 나오고 잘 나올 때 말고요. 옛날에 EBS가 좀별 볼일 없을 때 수능 문제도 안 다루고 수능 강의도 없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EBS SAT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책도 낸 적이 있어요. 저는 끝까지 해서 제일 늦게 녹화가 끝났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텨서 책도 내줬어요. 물론 이때는 공적인 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SAT 문제집 나오는 거는 쓸 수가 없어요. 천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이거 했던 거예요, 문제를. 근데 실제로는 SAT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 라이딩 속의 그 문법이 이런 걸 많이 물어보니까 그런 것도 요즘 더 나왔겠죠. 그러면 제가 시간이 가게 되면 SAT 라이딩 섹션도 뭐, 라이딩하고는 안 하지만, 이 문법 파트, 이 부분도 쭉 한번, 분류를 해서, 몇 천제로 한번 내가 문제를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그때 되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고치는 거니까, 문장을 이쁘게 고치는 거니까, 안 되는 거 쓰지 말라,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은 별 건 아니에요. 그 다음은, The school 왜 쓰면 안 되죠. 위치 써야죠. 왜냐면 뒤에가 장소지만 이게 목적격이잖아요. 목적격 대명사가 있어야 되니까 위치. 다니다. 명사잖아요. 그 학교에 다니다. 걷는 거리에 있다. The 10 years 시간이죠. 그렇지만 런던에서 그 병원에서 있었던 그 10년은 which I spent 내가 보낸 거죠. spent의 목적어잖아요. 목적어. 당연히 위치 써야죠.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거. 에휴. 5월은, 메이가 3월이죠? 아이고, 모르겠네요. 지금 어지러워지네. 너무 길어서. 메이킹 그러죠? 5월의 여왕. 그렇죠? 아무튼, 모르는 거죠. 여기 또, 아주 풍부하게 다양한 꽃들을 보여주는 계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위치나 뭐가 쓰여야죠?
that가 쓰여야죠. 왜? 쇼우스의 주어가 써야 되니까 주어는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when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해되시죠? 자, 내려가 봅시다. 지금 머리가 현기증이 납니다. 저도 너무 지금 오래 지금 읽고 있어서. 그다 아직 끝이 안 나요. 자, 선행사 포함의 관계 부사입니다. 빨리 해볼게요. This is where. The place where를 where로. This is when. The period when을 when으로. That's why를 the reason why를 why로. 못 쓰는 the way how를, 중복이요. 못 쓰는 the way how를 how로 쓸수 있죠. 선행사가 일반적인 장소 시간이거나 the reason the way일 때 길이를 짧게 하고 싶으면 선행사를 관계부사에 녹여 붙여서, 관계부사만 써도 되는데 이를 뭐라는 거죠? 융합관계부사 또는 선행사 포함의 관계부사라고 얘기해요. This is where we live. 우리가 사는 곳, the place where죠. He came up from where he, 그가 숨어 있었던 그 장소에 숨어 있었겠죠. in이나 at이겠죠. 그는 그 장소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나왔다 이런 거죠. Where's Alan now? Alan 어디 있어? 지옥에. I suppose 내 생각에는 적어도 that's the place. That's the place where I told him to go 이런 거죠. The place where인데 where는 어디겠죠? Go to hell 그랬다는 거. 꺼지라 그랬던 거. 지옥이나 가라 그랬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That's where we disagree.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의견이 다르다 이런 거죠. 뭐 that's the point. That's the point. At which 대신에 where 쓴 거고. That's the point. The point. That's the point. Point. 그 다음에 뭐 at which 썼겠죠? LH를 썼다가 LH를 뭘로 바꿨다가 LH를 where로 바꿨다가 the point where를 한꺼번에 where 바꾼 거죠. 아, 이게 자네가 잘못된 점이야. The point where 이도 쓸수 있는 거죠. Maybe that's the where the love is. 셰익스피어 햄릿에서 나오는 유명한 표현이에요. That's the love. 그것이 문제다. 비비는 것이 문제인 거죠. 마찰이 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돼요. 그것이 문제다 이런 거죠. Maybe 그게 문제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baseball where is that all? Is that 이렇게 된 거죠. 야구는 최고의 것이 전치사 보류돼 있어요. 있는 곳이다 이런 거예요. 또 you are interested in good food, 좋은 음식에 관심이 있으면 Paris is at 최고의 것이 있는 곳이다 그런 거예요. 이틀은 극치 필요한 것 이런 것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where is that은 가장 재미있는 훌륭한 중요한 것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는 더 배워줘야 돼.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뭐냐면 문제되는 건 이거예요. at가 보류되어 있다는 거예요. 뒤에. 뭐냐면 파리스의 장소 거기에 있다죠. at the place. 그러면 at the place를 at which로 바꿨죠? 그 집 앞으로 옮겼죠? where로 바꾼 거죠? 그럼 the place where is죠? 이렇게 쓰면 at이 없어야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돼요. Paris is the place. at the place죠? the place. 한 다음에 보류시키고요. 위치가 올라가서 싸워서 누구하고 싸워서 지는 거죠? that하고 싸워서 지는 거예요. that가 쓰이는 거예요. 위치는 탈락됐고 마누라 애튼 집에 남아 있어요. 이럴 때 the place that도 뭐로 바꿀 수 있다? where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Paris is where is at을 안 쓰면 안 되느냐? 요렇게 묶었을 때는 축약을 했을 때는 뒤에 아무것도 없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나와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전치사는 뒤에 보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is로 축약하는 이상은 그냥 끝낼 수 없고 뭔가 단위가 와야 돼요. at을 써야 하고 관용적 표현을 그린 거예요. where를 at which로 보고 흔적 자리로 보내서 at which. 이거 아니네. 이렇게 보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표현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고. 사실 그래서 아까 이 정도 아시면 상당한 고수다. 네이티브급이다. 뭐 내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night is most people go to bed. 아, 그럼 뭐, 밤은 대개 사람들이 침대로 가는 잠잘 때이다. The place, the time when인 거죠. 5월은 she takes her last exam. 그의 마지막 시험을 보는 때다. 그런 거죠. 5월. 여기 5월이라고 잘 나와 있네요. This is how she smiled. 이게 뭐라고 얘기해 놓고 남는 문장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그가 나에게 웃었어. 웃은 방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How he spoke to us. 그녀가 나에게 말하는 말투는 아주 의심스러워하는 눈치였어. He's too tired. 그는 너무 지쳤어. That's why he doesn't. 그래서 걔가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이유야. The reason why. 그런 거죠. Bill is very tough. 수다스러워. This is why I don't like him. 이래서 그가 싫은 거요.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너무 길었는데요. 그래도, 너무 길긴 했는데. 자, 올라가 봅시다. 아, 너무 길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길었는데. 이거, 얼마예요, 길이가? 아이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보죠. This is 한 단어로 들어가면서 C가 아래에 사실 표현을 좀 줄였어요. comes in이 역할을 한다라는 거가 어디 다른데 아마 제가 해놨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여기서는 그냥 문법적인 의미로만 외를 쓴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이거 how가 선행사 폼의 관계사로 쓰이는 거. 그다음에 여기 all at 여기 at 남은 거. 아,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여러분이 어떨지는 몰라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거 별표 3개 줄만한 거예요. 관계 부사도 어려운데 선행사 포함해 관계 부사까지 했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